모래알만큼이나 많은 남해안 섬들 중 가장 큰 섬. 내딛는 걸음마다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이곳은 밥상에도 바다의 싱싱함이 가득 넘치는 거제도입니다. 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래요? 와우, 맛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여정의 첫 장소는 바다가 나온 보석이 즐비한 해변입니다. 네, 지금 거제에 오니까 탁 트인 곳에 지금 서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학동 네. 몽돌 해수욕장입니다. 아~ 몽돌 해변이랑 흑진주 몽돌이라고 그러죠. 아, 까만색. 네네. 아,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네. 몽돌의 크기가 너무 귀여운데 네. 꽤 긴 길이에요. 네, 여기가 1km가 넘어요. 1km가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의 동백림 군락지와 야영장이 위치해 있어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히고 있답니다. 지금 해수욕을 하기에는 좀 이제 지나간 계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을 바다의 느낌이 네네. 너무 좋으네요. 네, 여기는 특히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많이 와요. 네. 오, 더 캠핑장도 있고. 어, 그래요? 그다음에 경관이 너무 좋고. 해수욕장이긴 하지만 이 몽돌의 느낌이 좋아서라도 계절에 상관없이 걷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특히 네. 요 바다 돌들 사이로 파도 치면서 소리 내는 그 소리. 네. 자글자글. 파도에 몽돌이 구르며 나는 소리가 재밌죠. 보는 재미와 더불어 듣는 즐거움도 쏠쏠해 우리나라 자연의 소리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몽돌 해변에서 남해안의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보았으니 이제 거제만의 이색적인 아름다움을 찾아 이동해 볼까요? 우뚝선 풍차와 바다를 마주한 민둥 언덕이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이곳은 바람의 언덕입니다. 여기가 가장 유명한 곳이니까 어. 여름에는 여기 아주 차량이 막혀서 오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네. 네. 저희가 그래도 운이 좋으네요. 바람의 언덕이구나. 바람이 부는 언덕이구나. 이름처럼 영화 같은 풍경을 보여주는 바람의 언덕. 해금강 유람선이 유유히 지나가고 낮은 언덕 위로 바람이 스치는 여유롭고 한가로운 풍경 덕에 도심에서 지고 온 근심 걱정을 날려버리기엔 최적의 장소지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이곳이 왜 유명한 곳인지 분명하게 알겠네요. 네. 네. 아, 이름 그대로 바람의 언덕인데 네. 사실 우리가 이 세속적인 욕망이나 마음의 찌꺼기 네. 이런 것도 여기 오면은 네. 바람에 싹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남는 거 있으면 바다에 던져버리고 가면 됩니다. 아, 오늘따라 바람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찌꺼기보다 덜 불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아, 안타깝네요. 그게 별로 없나 봐요. 아니 더 내려놔야 되는데 그 지금 이 뒤에는 이건 뭔가요? 뭐 같아요? 얼핏 보면은 무덤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무덤이에요? 네, 이게 이름 없는 무덤인데. 이 무덤에는 꿈에 나타난 어떤 노인의 말에 따라 언덕에 묻혔다는 이씨 할머니의 이야기가 얽혀 있는데요. 묘하게도 이 자리는 남편이 묻힌 학동 바우 산소와 정면으로 마주보는 자리여서 언덕에서 시작한 바람이 늘 바우 산소에 가 닿을 수 있었다고 하지요. 바람의 언덕이 아름다운 건 이렇게 풍경만큼 아름다운 이야기가 얽혀 있어서가 아닐까요? 이야기를 뒤로 하고 언덕의 동쪽으로 향하면 만날 수 있는 해금강. 선부자 거제에서도 일출 일몰이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지요. 여기가 바로 그 우리가 말하는 동해물가 애국가. 네, 네, 애국가 나올 때 네. 해 뜨던 거기에요? 네, 바로 그 장면. 저거를 사자바위라고 그러죠. 세상에 제가 네. 거기로 온 거예요 지금.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아니 거제시 전체는 네. 도대체 언제 어디를 다 봐야 될까요? 거제는 이렇게 빼어난 경관 볼거리도 많지만 네. 사실은 숨은 이야기도 많고 또 먹거리가 좋습니다. 일단 볼거리에 일단 취해 있는데 먹거리는 뭘 먹어야 좋을까요? 일단 해물이 좋죠. 역시나 또 뭐 직접
해녀가 잡은 해물도 예. 만날 수 있어요? 예. 역시 무사람들을 거제로 이끄는 데는 해산물이 한 몫을 톡톡히 하는데요. 이렇게 거제 해산물이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는 데에는 해녀들의 공이 크답니다. 거제도는 해녀를 육성하는 학교가 있을 정도로 해녀가 많은 고장이라지요. 때문에 거제 바다에는 숨을 참고 파도를 헤쳐 잡은 것들로 자식들을 먹이고 입힌 해녀들의 애환이 곳곳에 서려 있습니다. 성게, 소라, 전복 등 늘 해녀들의 두 손이 묵직하도록 해산물을 내어주던 바다지만 초가을에 지나간 태풍의 영향으로 요즘에 망태기는 조금 가볍습니다. 많이 잡으셨어요? 네? 많이 잡으셨어요? 많이 못 잡았어요. 매일 거친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해녀들. 힘들진 않은지 묻는 해묵은 질문에 담담한 대답이 돌아오는데요. 힘든 거는 뭐 바다에 물건 많이 잡은 날은 기분이 좋고 못 잡은 날은 힘이 들고 물 멍겠다는 물하고 물이 힘들어요? 예. 물이 왜 힘들어요? 안 따지니까 힘이 많이 들어요. 사시사철 고단한 물질이 당연한 일상이던 지난 세월은 주름이 되어버렸고 한없이 내어주던 바다는 요즘 들어 묵직한 아쉬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녀들은 무트로 나오기가 무섭게 아쉬운 마음은 삼켜버리고 손을 놀리지요. 어머니 지금 성게 까고 계시는 거죠? 예예. 예. 몇 개째 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한 20개 땄어요. 지금 그 까고 계시는 성게가 사실 생각보다 까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초보자들은 못하는데 네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이렇게 까는 것 같아도 네. 이걸 지금 이 알이 안 망가지게 까야 돼요. 그 성게로 맛있는 음식 뭐 할 수 있을까요? 성게는 그냥 이렇게 드셔도 맛있고요. 네. 그냥 이렇게 꼭 만들지 않아도 이 알 자체만. 있는 그 자체로 먹어도 맛있는데. 이 자체만 먹어도 맛있어요. 네. 이 자체만. 네. 해녀가 방금 잡아와 바로 상에 올린 성게 요리. 싱싱한 만큼이나 그 맛이 기대되는데요. 네, 거제 오니까요. 성게꽃이 만발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빛깔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 성게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거제에. 산에는 진짜 산삼이지만 바다에는 네. 고단백이고 진짜 이것 때문에 뭐 아주 멀리서 서울이나 뭐 지방 각지에서 성게 비빔밥이나 이걸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지금 최고의 제철 아닌가요? 그렇죠. 그쵸? 지금 나오는 이 성게는 말똥 성게라 그래서 네. 겨울에 딱 3개월만 나오는 성게거든요. 3개월만. 네, 10월 달부터 11, 12, 1, 3개월만.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네. 못 참겠으니까 일단 성게 먼저 먹어보죠. 네. 네. 한번 네. 본연의 맛을 이걸 원래 참기름을 살짝만 찍어가지고. 아주 느낌으로만. 네. 사실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요. 맞아요. 자, 들어갑니다. 어디 갔어요?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아이스크림이에요? 네, 맞아요. 들어감과 동시에 흔적이 없어요. 우와, 녹아요. 굉장히 네. 크리미해요. 부드럽고 아무런 게 없어요. 입에 들어가는 순간 흔적도 없네요. 이 빛깔 좀 보실래요? 이 최고의 예쁜 성게는 이런 빛깔이 띄는 그렇죠. 거 맞죠? 이제 금방 잡아서 하니까 말도 안 된다. 성게 향을 살리기 위해 다른 재료는 다 빼버린 성게 비빔밥. 지금 잠깐 성게 미역국 먹었거든요. 네. 이것도 난리가 났어요. 성게 향이 나죠. 성게 향이 미역을 압도하네요. 네. 어쩜 이렇게 잘 어울려요. 바다 친구들이니까.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성게 미역국도 이렇게 맛있는데 비빔밥은 오죽할까요? 맛있죠. 고소하죠. 지금 또 되게 유명한 성게랑 이제 뭐 전복하고 또 회랑 들어가는 물회인데요. 네. 다음.
다음은 성게, 전복, 소라, 멍게 등 해산물이 푸짐하게 들어가고 먹는 방법도 독특한 거제 물 없는 물회입니다. 잘 먼저니까. 이웃님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산물 특유의 향과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쌈으로 먼저 맛을 봤는데요. 요 안에 거제 앞바다가 제 입으로 들어갑니다. 입 안에서 난리가 났네요. 고두둑 고두둑 전복은 아우성을 치죠. 그 사이에 성게는 향을 피우죠. 문어의 쫄깃함도 만나죠. 그 사이에 야채의 향긋함도 있죠. 개불의 쫄깃함도 만나죠. 지루할 틈이 없네요. 지루할 틈이. 이렇게 본연의 맛을 실컷 느끼고 나선 육수를 붓고 시원하고 새콤하게 물회로도 즐길 수 있으니 1타 2피 일거 양득입니다. 와우, 맛있다. 맛있어요. 와,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이걸 진짜 맛있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니까 안 믿으시겠지만 정말로 맛있어요. 눈이 번쩍 뜨죠 지금? 이렇게 뭐 빈틈없이 맛있을 수가 있어요? 역시 북치고 장구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정말 맛있게 드세요. 매일같이 고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거친 파도를 거쳐서 그 물질을 하신 우리 해녀분들의 그 정성과 그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손님한테 내놓는 이 정성은 거제도에 오셔야만 맛볼 수밖에 없네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 재료의 가장 깊은 맛의 으뜸은 신선함이니까요. 최고입니다. 와, 진짜 맛있다. 거제의 싱싱함으로 배를 채웠다면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신선대에서 산책은 어떨까요? 신선도 탐낼 만큼 여유로운 섬마을의 멋과 맛이 있는 곳. 이곳은 블루시티 거제도입니다.